근데 또 우리가 직접 뭐 무기 하나 좀 가져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저는 또 막 전에 저뿐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소위 우리는 이제 핵을 안 가지면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에서 억제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북한에서 핵단추를 누를 수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김정은밖에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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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에 김여정도 막 이런 소리 했지만 결국 김정은이 오케이 그 정도면 됐어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억제할 수 있는 거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나 이거 단추 잘못 누르면 바로 사망이다. 예. 그렇죠.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예, 본인 사망 버튼이에요. 본인 사망 버튼. 내가 아무리 지하 깊숙이 벙커에 들어있어도 잘못하면 여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 그러면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위력 작은 거 소용없고 벙커 버스터. 그것도 아주 센 거 네. 필요하다.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것처럼 예,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아주 쌈박한 거 하나 지하 뭐 150, 200m 이상도 파괴할 수 있는 현무포라고 그럽니다. 현무포라고 그러는데 지난 3월에 두 발을 쏴가지고 쐈는데 그 안타깝게도 한 발은 이제 실패를 했어요. 진짜 쉽지 않은 게 원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그 탄두가 무거우면 정상적인 비행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과분수가 되면 근데 지금 이 현무포 같은 경우는 최대 사거리가 800km일 경우 탄두 용량이 최대 2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느 나라 미사일이든 탄두 용량이 1톤 이상 되는 경우는 실제로는 별로 없습니다. 이론상 2톤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2톤까지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하면 가분수 형태. 탄두가 커지면은 그 속에 뭐 화약을 가득 넣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탄두의 무게를 높여놓으면 그냥 솔직히 안에 화약은 꽉 차있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이제 중금속으로 채우는 거예요. 무거운 금속으로. 일단 무게를 네. 무겁게 해라. 예, 네. 그냥 무게를 이제 화약은 조금만 넣더라도 네. 무게를 올려놓으면은 운동 에너지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는 떨어지는 순간에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얘기죠. 속도를 높이면 힘이 세지는 것이고 질량을 높이면 힘이 세지는 거니까 이건 이제 질량을 높이는 쪽으로 한 거고요. 같은 폭탄을 넣어도 떨어지는 순간에 부딪히는 순간에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만큼 뭐 관통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의 지팡이라고 신의 방패는 들어봤는데 신의 지팡이도 있어요? 신의 요거는 미국에서 개발을 하다가 이제 중단을 한 그 네. 프로젝트가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서 이 인공위성에서 기다란 그 텅스텐이나 이런 좀 무거운 금속으로 된 그런 길쭉한 막대기를 지상에다 투하해가지고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낙하를 하게 되죠. 자유낙하를 일종의 폭탄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화약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떨어지다 보면 계속 가속이 붙잖아요. 지구중력 때문에. 그럼 나중에 어느 정도 속도가 되냐면은 뭐 초속 10km가 넘어가는 거예요. 속도가 충돌할 때쯤 되면. 아, 거기서 운석 하나 잘못 떨어지면 진짜 인류의 무슨 뭐 그런 그렇죠. 뭐 그런 효과가 비슷한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초속 10km는 3600을 곱하면 시속 36,000km잖아요. 그러니까 시속 1200km가 마하 1이니까 30배죠. 마하 30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속도로 이제 떨어지는 경우에 거기 이제 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큰 타격을 폭격 없이도 입게 된다는 게 원래의 기준이었고요. 이게 취소가 된 이유는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 9.5톤짜리 텅스텐 막대기를 또 한 개만 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개를 올려놓고 이제 뭐 여기저기 쏴야죠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올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다 궤도에 올려야 되는데 그 10톤짜리, 9.5톤짜리를 10개만 올려도 100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올리는데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위에 올려놨다가 이게 뭐 잘못해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아, 그냥 떨어지나 조준해서 떨어지나 그렇죠? 예, 미끄러 떨어지나 마찬가지네 그게 잘못해서 우리 위성이나 무슨 뭐 우주정거장 같은 것도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놔두면 그렇죠 나중에 떨어지다가 이게 잘못되면 이건 뭐 조정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땅으로 떨어져 버리면 어디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텅스텐은 웬만하면 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건요 안 타죠 아 예. 그건 진짜 위험하네 이거는 그리고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폭약을 넣은 폭탄을 쓰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관점이 이제 운동 에너지 관점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일종의 가분수 미사일 비슷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봐도 좀 유리를 찾기 힘든 미사일이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는 게요. 보통 800km 사거리면 탄두 중량 500km, 뭐 많아야 이제 1톤 정도 하는데 이건 최대 2톤까지 장착할 수 있는 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군에서 공식 확인한 건 아니고요.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이제 그런 얘기인데 낙하 속도도 그 또 마십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현무 미사일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빠른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력은 상당히 큰 이제 파괴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현무2B가 사거리가 이제 500km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탄두 중량이 한 1톤 정도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무2에 비해서 파괴력은 최소 4배 이상 될 것이다. 4배, 뭐 8, 4배가 아니고 아마 8배 이상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도 이제 나오고 그러고요. 이 현무포는 이제 저런 속도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고각으로 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북한이 고각으로 뭐 쐈다 이런 얘기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미사일 같은 거. 고각으로 쏘면은 멀리는 안 가지만 높이 올라가니까. 아, 이렇게? 예. 이렇게 높이 올라간 다음에 예.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내 지팡이 같은 식으로 떨어질 때 그 최대한의 운동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뭐 직각으로 떨어지다시피 하면. 고도 500에서 1000km까지 올라가는데요. 와. 이거는 저궤도 위성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주공간으로 쏘는 거예요, 사실상. 예. 보통 지상 100km부터 우주공간이 시작된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저 국제우주정거장이 한 350km 정도 떠있거든요. 그거 2배, 3배까지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니, 마 10을 이제 그 힘으로 운동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이제 또 폭약이 장착돼 있으니까 그거 다 합쳐가지고 굉장히 큰 힘을 낸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현무포 이 파괴력이 오히려 GBU-57보다 더 크다. 최대 3배 정도 관통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GBU-57은 엄청 무겁긴 한데 폭탄이에요. 추진력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높이 올라갔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일정 고도 뭐 기껏해야 10km 미만의 고도에서 수송기에서 아니 폭격기나 이런 데서 투하하는 거란 말이죠. 중력 가속도만 붙을 뿐이지 추진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현무포는 추진력이 있는 미사일 아닙니까? 그 가속도가 GB57보다 훨씬 더 센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파괴력이 뭐 3배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이 맞다면 콘크리트 경우는 24m, 그 다음에 일반 지면은 180m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뭐 웬만한 뭐 지하 벙커, 김정호 벙커를 포함해서 예,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탄도 중량하고 사거리는 역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800km 때 2톤이면 만약에 이거를 200km, 거리를 200km 정도로 줄이면 이론상은 2톤보다 더 무거운 탄도를 실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이게 엄청 너무 가분 수가 돼서 아마 비행한 지 떨어져서 쉽지는 않을 텐데 여하간 그런 면에서 상당히 파괴력을 높일 수 있다고. 예. 앞서 뭐 시험 발사를 했는데 뭐 하나는 약간 좀 뭐 그 안 좋은 결과 나왔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시험 발사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실전 배치에게 너무 이를까요? 실전 배치 뭐 계획이 있습니까? 실전 배치 중에 예를 들어 이제 단순한 사거리 800km 미사일 네. 이 있습니다. 이게 탄두 중량이 크지 않은 한 1톤 정도 되는 네. 그런 미사일은 이제 올해 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 봐요. 다음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한 현무포 벙커 버스터는 2톤짜리 예, 그거는 더 개발을 시험 발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실패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여담이지만 한국형 벙커 버스터 이름도 잘 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외국 보면 이제 별명을 잘 붙이잖아요. 아, 그래서 무슨 뭐 무슨,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어떨까 싶은데요. K-토르. 토르 아시죠? 이거. 이 세상의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는 토르. 예, 예. 거기에 이제 코리아를 붙여가지고 K-토르. 네. 더 본 게임 아이디어 좋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예. 또 그 이해력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렇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무기인지 아시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아시니까 K-토로 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좋은 의견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채용하시는 건 좋은데 출처는 밝혀주시죠. 본게임에서 먼저 나왔다. 예전에 KTSSM? 네. 그러게 이것도 무슨 벙커버스터 이렇게 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뭐 다른 얘기예요?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벙커버스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사건하고 특히 연평도 폭격 도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북한 장사정포 위협이 많이 부각이 됐어요. 장사정포가 폭격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소위 이 번개 사업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2012 번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때 국방과학연구소가 한화하고 이제 같이 개발한 무기가 바로 이제 KTSSM인데 주로 장사정포들이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방에 이제 갱도진지 안에 들어 있는데. 그거를 보통 입구나 이런 데 입구 근처를 관통해서 파괴하는 거죠.
무너뜨리면 일단 그 안에 들어있으면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한동안은. 이제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데 그 야, 그런 사람 영원히 못 나올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원래 초기형은 이제 150km였는데 지금 한 180km 정도 사거리가 네. 보고요. 이거를 테스트할 때 영상을 보면 우리 골프장에 이제 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린에 어, 예, 그린에 예, 예, 핀 같은 예, 예, 핀 같은 핀이 있는데 이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을 그렸는데 거의 우리 사격할 때 보면 그 중앙의 만점 근처 있잖아요. 네. 10점, 한 10점 옆에 8점, 9점 정도 되는 위치에 정확하게 떨어져요, 그 사이에. 그걸 아. 150km를 날라가서. 회고차가 3m도 안 되는 거예요. 와. 뭐 1m 정도? 1m, 예. 1m 정도로 이제 보는 시각 같고. 흔전은 좀 얘기만 들었는데 거의 홀인원 한 적도 있답니다. 골프 깃대가 쪼개졌대요. 이렇게 탁 정확히 와, 맞아가지고. 그 무슨 야, 골프 뭐, 깃대가 아니고 표적이. 표적적이. 예. 예. 와, 진짜. 그래가지고 그 핀이 그 나무 그게 쪼개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정확도가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뭐 한 2년 전쯤에 개발이 끝나가지고 예. 뭐 작년쯤부터 배치될 예정인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늦어져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 배치가 된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거 사진을 보시면 아시지만 에이티 게임스라는 미국제 미사일하고 많이 닮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일명 뭐 김치 탱킹스 뭐 이런 별명도 붙였다고 그러는데. 아까 K는 코리안입니까 김치입니까? K2로 할 때. 아 그거는 코리아입니다.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예,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1형, 2형이 있는데 1형은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한 150에서 180km 정도 되고 2형은 이건 1형은 고정 발사되고 예. 발사관 안에서 이제 그 발사가 돼요. 그리고 2형은 이제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사거리도 뭐 300km 가까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형태라고 그러고요. 탄두 중량은 이제 500kg 정도의 열 압력탄을 사용을 해서 이 갱도, 이 동굴 같은 데에 목표물을 파괴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갱도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관통해서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벙커버스의 능력을 갖고 있죠. 그렇군요. 이건 우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에 수출을 추진 중이다. 네. 저희가 또 이 우리 더본 게임 팬들도 이게 네. 수출에 관심 많잖아요. 우리 국방 기술에. 근데 저도 안타까운데요. 이 바로 안타까워요. 네. UAE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도 많이 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방산도 사실은 UAE가 우리 무기를 이미 막 1조 원 이상 사간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이 조건이 이 특히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우리가 이런 무기를 샀다는 것을 발표하지 말라, 말아달라. 발표하는 순간 계약이 깨진다. 이런 조건을 다 달았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포함한 언론에서도 어떤 게 수출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가 현궁 대전차에서 수출했는데 이것도 이제 발표도 안 하고 보도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사우디 쪽에서 그 반군들하고 계속 전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현궁 미사일을 잘 명중된다 이렇게 뭐 저 지나는 집차 뭐 오토바이 뭐 이런 걸 명중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직접적인 거는 없었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요 여기서 예. 만약에 UAE가 KTSSM을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예. 예. 가정일 뿐이니까 그렇죠. 제 나름대로 예, 가정. 예, 예,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얘기를 좀 예, 드려보면 예, 예. 이게 이란 때문일 가능성이 크죠. 이란이요? 예.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제 그 사이가 안 좋은 또 그쪽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UAE도 그 중에 하나고 예. 그 이란은 사실 북한한테서 핵폭탄이라든가 미사일 이런 기술도 많이 또 얻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심지어는 땅굴 굴착 기술도 배웠대요. 땅굴은 북한이잖아요 원래. 물론 이제 북한처럼 땅굴을 뚫고 뭐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가지고 UAE로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땅굴, 2땅굴, 3땅굴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카나리아 밑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란 자기네 땅에 땅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탄도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말 그대로 지하 갱도에 탄도미사일 부대가 실제로 배치가 돼 있다고 하고요. 또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 여기가 2015년과 2016년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 지하 갱도에 있는 탄도미사일 부대를 관영 매체를 통해 자랑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영상 저도 봤는데 아까 뭐 중국의 말리 지하 말리장성 얘기했는데 이란도 약간 지하 미니 말리장성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이제 이런 상황들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 같은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UAE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란의 지하 시설 파괴 무기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KTSSM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미국의 뭐 GBU-57, MOP 이런 벙커버스터 같은 무기도 좋지만 UAE 공군에는 이런 거를 실을 대형 전투기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지상 고정식의 이제 비슷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무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한국산 KTSSM이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모르겠는 게 우리 또 그 K토르를 하고 있는데 UAE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K토르가 더 좀 세거든요. 예. 이름 정해졌나 보죠? 근데 그 UAE가 진짜 많이 사긴 샀죠. 지금까지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10억 달러 이상 뭐 된 게 있어요. 근데 예. 그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UAE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국가들이 이제 관심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얘기도 될 것 같아서 된다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조만조만 하신 거예요. 언론 보도 됐으니까 네. 왜냐면 예를 들어 이제 그 대공 미사일 중 우리 천궁 했잖아요. 천궁 2가 이제 요격 능력을 가진 건데 이런 그 요격 능력을 가진 천궁 2 미사일. 그 사우디 같은 경우도 후티 반군이 막 탄도 미사일로 공격을 해요. 그 패트리어트나 이걸 엄청 썼다는 거 아닙니까? 팩3 같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UAE도 뭐 사드 도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격 미사일이라든지 대전차 미사일, 뭐 비군 같은 유도 로켓,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거 중 하나는 몇 년 전부터 거의 다 됐다. 있잖아요. 활용 점정. 마지막 점만 찍으면 된다. 근데 몇 년째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참 그 뜸 들이는데 또 아주 그 뭐가 있는 사람들이요. 가칭 현무포 우리 그 KTOR하고 KTSM, SSM 이거 발사 방식이 뭐 다르냐 동일하냐 물어달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무2까지도 보면 800km 미사일도 이 발사통에 들어가 있는데 그 발사관을 수직으로 세워서 쐈습니다 미사일을. 그리고 현무4 같은 경우도 이 발사관에 들어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두가 좀 기형적으로 클 걸로 추정이 돼서 아마 발사관 형태를 똑같이 쓸지 발사관을 쓴다 하더라도 기존의 현무2보다는 큰 발사관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게 더구나 이제 장거리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일단 세워서 쓸 가능성이 많았고요. KTSSM은 그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이 발사관을 에이테키스처럼 뉘어진 상태에서 발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쫙 발사가 돼서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 더 본 게임은 지하의 숨은 적을 한 방에 킬하는 이제 벙커버스터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본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벙커버스터는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비대칭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대칭 수단이라는 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핵 보유가 어렵기 때문에 비핵, 재래식 무기 가운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는 전에 우리 본 게임에서 얘기했지만 뭐 레이저 무기 같은 뭐 이런 첨단 무기도 있지만 진짜 한 방에 너를 보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러한 이제 무기 우리 전 MC 표현을 빌자면 센 놈 이게 이제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 벙커버스터 중요하다. 재래식 벙커버스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쓸 수 있는 핵무기인 저위력 핵무기가 생겼는데 이러한 저위력 핵 벙커버스터도 우리가 뭐 핵 공유 협정이든 뭐를 맺어가지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그러면 할 필요 없죠. 그런데 네. 아직까지는 적어도 그게 좀 비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런 기술들이 계속 이제 개발되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들고요. 뭐 특히 땅 속이라든가 물 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기술 개발되는 거 보면 좀 신기할 정도로 대단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또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관심들이 많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쓸 일이 없고 개발할 일이 없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하의 숨은 적을 단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벙커버스에 대해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더 본게임의 엥 S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엥